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울산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시는 김남호 교수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고 하는 사진 제목입니다. 방어진에서 품은 빛.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 철학과 교수님이 쓰는 제목으로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방어진의 한적한 어촌의 길인 것 같습니다. 갈매기가 한 마리 날고 있고 파도가 밀리고 남녀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고 하는 제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빠가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강아지가 개가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사람과 개 사이의 시각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너무 멀어서 개를 보고 사람을 보려고 하면 꽤 시각적 이동이 크다는 겁니다. 길다는 거죠. 사람을 보다가 다시 강아지로 오는 것도 역시 시각적 거리가 꽤 멉니다. 조금 더 개와 사람들 사이가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김남호 교수님께서 1920 또 1080 사이즈로 사진을 크롭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크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상호 거리감이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하고 싶은 말은 한 발만 더 가까이 가서 찍어라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발만 더 가까이 가서 찍어라. 이거는 명태를 말리고 있으면서 명태 뒤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선 장면 그리고 낚시꾼들이 뭐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장 근처에 뒷짐지고 가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바짝 말라서 자기의 죽음을 햇살에 말리고 있는 개의 모습. 경상도에서는 끼라고 그럽니다. 끼. 개의 모습이죠. 바다를, 먼 바다를 보고 있는 어떤 어르신, 중절모를 쓴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고 했지만 빛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상하로 양분했습니다. 저희가 사진 촬영할 때 화면을 상하로 양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양분해 놓으면 화면이 뚝 잘린 듯한 위와 아래가 뚝 잘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 사진은 카메라를 좀 더 숙여서 중절모로 쓰신 어른의 뒷등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작가의 특별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의 사진을 찍었다면 좀 더 카메라를 숙여서 찍었을 것입니다. 빈 의자가 하나 있고 고기나 생선을 말리는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의 사진입니다. 어부신지 아니면 동네 아저씨인지 자신이 갈 길을 서둘러 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파도가 치고 있고 거기에 누군가 여성분이 한번 파도 치는 것을 물끄러미 내다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진이 상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진이 상하로 양분되어 있다. 밑이 빈 곳이 많고 위에 꽤 많은 부분에 파도가 치고 있지만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누어서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땅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도 역시 바다와 하늘을 양분한 사진이죠. 카메라를 한번 들이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버릇, 습관이 고쳐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김남우 교수님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삐딱하게 찍거나 숙여 찍거나 들어서 찍는 거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지평선의 밸런스를 잡는 것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고 외부를 찍을 때 항상 카메라를 반듯하게 들고 찍는 그런 데 대한 자기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목도 방어진에서 품은 빛인데 방어진에서 비친 지금까지 본 사진을 가지고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는 제목을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네요. 제가 이 사진을 방송을 하기 전에도 수없이 봤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방어진에서 비친 빛이라고 하는 제목과 사진의 연관성에 대해서 도무지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거예요. 저는 무슨 저와 함께 사진을 공부하는 제 친구들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진은 천재적인 사진이거나 아니면 바보다, 바보 사진이다. 제가 수많은 사진을 보아왔고 크리틱을 해왔으며 뭐 엄청난 사진을 보는 게제 직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찍는 것도 엄청나게 찍지만 보는 것도 엄청나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고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 시대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천재적인 사진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진일 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자만감이 좀 있는 말을 하긴 하죠. 오늘 김남호 교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분은 방어진이라고 하는 장소를 계속 몇년차 찍고 있고 앞으로도 찍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찍고는 있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 단한 발자국도 사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일정을 절대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에 등장하는 피사체 또는 인물 또는 방어진 과 일체감 같은 게 전혀 없으시고 또 방어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자기와 동일시하는 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진을 끝없이 찍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물론 관찰자의 입장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다는 것은 방어진을 어떤 형태로든 희망으로 보았을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노파심이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사진가 김홍희는 단한 점의 빛도 발견할 수 없을까?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심증적 희망이라 그럴까? 심증적 빛이라 그럴까? 심증적 따뜻함이라 그럴까? 심증적 연민이라 그럴까?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한 장만 더 볼까요? 이 사진은 손이 등장했습니다. 손이 화면을 가리고 있는 손이 등장했는데 이것도 손이 등장하려고 하면은 손이 등장할 만한 당위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위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손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 했을 때 그러그러하기 때문에 손이 등장하지만 안 돼라고 하는 앞뒤 연결 상황의 연결고리라든지 이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맥락에서 손이 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난데없이 손이 등장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진들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사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Why?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풀립 너머로 지나가는 할머니 같으신 분이 로샷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한밤에
낮은 담벼락을 걸어오시는 어떤 분. 본인의 셀프 포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왜 이 사진이 난데없이 이게 등장해야 되는지도 저로서는 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지붕 위에 올라와 있는 고양이, 근엄으로 보이는 방어진과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 아파트의 물탱크,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발만 더 가까이 찍어라, 가까이 가서 찍어라 이런 주제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발만 더 가까이 찍어라 그럴 때 못 들어가면 망원된 데로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태를 좀 더 클로즈업해서 찍는 것에 불과한 거죠. 제가 한 발만 더 가까이 들어가서 찍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리적 거리로서의 거리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남훈 교수님께서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고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방어진에 있는 빛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정신적 자신의 답이 있고 난 뒤에 그것을 촬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어둠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암호스럽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진을 몇십 년 동안 보아온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보여야만 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네가 뭔데 그걸 보는 거야. 봐야 돼. 이렇게 해서 나를 건방지게 보실 수도 모르지만 전문가라는 것은 한평생을 그 일에 투신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았으면 아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감 정도는 잡혀야 된다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방어진에서 품은 빛이라는 제목하에 방어진 사진은 단 한 장도 저희에게 그런 감동이나 가마에 물꼬를 터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울산대학교 교수는 이 철학을 가르치시는 김남욱 교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수님쯤 되시면 교수님이 어떤 사진을 찍든지 교수님의 학생들이나 교수님의 주위에 있는 분이 철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에서 선생님의 사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아직 해답이 없는데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아 우리 교수님은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심오한 의미 때문에 저렇게 찍으실 거야 하는 선입견 때문에 선생님의 사진을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선생님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는 학생들에게도 어쩌면 불행한 사태를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생각하지만 저한테 사진을 보내실 때 허심탄회하게 보내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기회가 되시면 울산하고 제 작업실하고는 멀지 않습니다. 제 집도 멀지 않고 꼭 한번 저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들추어내고 싶지 않는 것까지 다 들추어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방법이야말로 선생님이 자신의 사진에 솔직해지고 또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의 사진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진을 이해하거나 사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발만 더 가까이 가서 찍어라.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다. 당신이 사진에 대해, 사물에 대해, 피사체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한 장의 인화지에 모두 올라온다. 그러니 정말 열과 성과 마음을 다해서 한 발짝 피사체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관찰자 입장이 아닌 동조하고 연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하는 입장을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기봉이었습니다.